사실 뉴비가 나는 뉴비가 없는 이유는 게임이 어려운 걸 떠나서 내 생각엔 뉴플레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이게 없어져야 돼. 이게 적폐야. 이게 없어져야 돼. 이게 요거 왼쪽에 이거 있죠. 이게 없어져야 돼. 이게 이것 때문에 뉴비가 없는 거야. 이게 문제야. 이게 제일 큰 문제야. 이게 레인보우 식스에서의 액티브 X야. 여러분들 이게 제일 문제예요. 이게 사라져야 돼. 자꾸 레인보우 식스 깔면 유플레이라는 게 이게 깔리더라고. 딸려가지고 이거 악성 프로그램 같은데 자꾸 깔려. 뉴비 입구컷. 아 이거 친추가 어떻게 해? 친추 안돼 하면서 초대했는데 초대가 안 가네 하면서 막 어? 여기서부터 벌써 그거라고. 뭔 말인지 알지? 여기서부터가 컷이야. 뉴비 컷이야. 막 PC방 갔는데 유플레이가 안 되더니 뭐 했더니 뭐. 이런 게 중요해 진짜. 오버워치나 그런 거 보면 편하잖아. 그냥 당장 PC방 가서 딱 해가지고 그냥 친추 걸고 딱 하면 그냥 바로 파티 돼가지고 한 번에 쑥 되는데, 이 게임은 친추 걸었는데 초대했는데 초대가 안 가. 초대를 겨우 보냈는데 초대했는데 파티가 안 맺어져. 막 무슨 뭐가 오류가 또. 그럼 야야 됐고 배그나 하자 이런단 말이야. 인싸들은 그래요. 그냥 뭐 한번 했다가 안 되면 야 배그나해. 무슨 뭐 레인보우 식스 뭔데 막 이런단 말이야. 그게 중요해 은근히. 그게 되게 중요해. 인싸들은 그냥 딱 재밌을 때 해보려고 했다가 멋대에 막히면 그냥 바로 뒤도 없이 그냥 가요. 그걸 딱 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. 뉴비가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. 게임은 잘 만들었어. 게임은 잘 만들었어. 하면 분명히 이게 파고들 여지도 있고 재밌단 말이야. 근데 거기서부터 그냥 잘려버리니까.